영화인데 영화 그냥. 거의 발키리 작전인데. 거의 그냥 이건 발키리 영화 발키리인데 발키리 그냥. 독일이 함락되었다. 빨리 내려라. 깃발을 내려라. SS 머리 통수 치고 히틀러 못 가려다 실패. 빰빰. 깃발을 빨리 내려. 우리 조선길을 걸어라. 승리. 야, 역시 영화의 한 장면. 역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좋아요. 자, 여기 또한 우리 직할용으로 이제 여기를 먹었고요. 하나씩 하나씩 만나게 먹어봅시다. 위에 남아있나? 위에 없지? 나 위에 하나 있다. 従うことができません。炎、それは無体にござります。 자, 계속 가자. 토노, ご用でございますか? 다음은 저기다. 遅れぬように。 兵糧を集めております。 これでおしまいにございますか? 도착しましたぞ。 일단은 수가 좀 됩니다. 생각보다 수가 좀 되고요. 병사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는 좀 격렬하게 저항을 하네. 도저 고메레요. 고메레でしょうか? 자, 됐고. 계속 갑시다. 그다음 위는 어떻게 돼서? 북부 정선 또 아주 잘 치르고 있네. 가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네. 북부전선도 일단 이상 없습니다. 북벌정책이 이번달 안으로 끝날 것 같네요. 동부전선은 거의 끝났어. 북부전선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전선. 야, 민국은 동부, 북부, 서부 전선 다 관리해야 되네. 만약에 전쟁이 친다 하면은 남부 전선 빼고는 남부 전선도 있네. 일본. 야, 신난다. 사방위로 다 전쟁을 쳐야 돼. 지리적으로 진짜 명당이구만.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먹으면은 모든 전선에 다 전투를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 북부는 거의 끝났고, 동부 조금 남았고, 서부는 와, 다음에 남부는 우와호, 신납니다. 신박신박합니다. 뭔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진압하라. 스미야카니 스스메. 스스메. 원놈의 양반님들 머리와 발걸음 이렇게 느려가 되겠나? 오키테. 이것도 뭐지? 세샤니 고메레요. 우리의 친구가 오셨어? 토노노 고토바코소 오키테.
민족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떠한가? 이마와 야스마네바 스키 모시다 이마와 야스마네바 일단 우리 목표는 여기서 일로 다 들어가서 이 뒤쪽을 먹습니다. 아, 명조의 뒤쪽 부분을 우리가 먹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 뒤로 진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 땅에서 배를 타고 일로 저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명조를 포위해서 없앨 거예요. 명조를 총공령령 해갖고 포위해서 없앨 거예요. 명조 포위당하면 난감할걸? 억수로? An honorable peace. That is all I offer. It is a good offer. Honestly. 어정! 네. Let us speak. 야, 돈 좀 안나니까 일단 통행권 주고. 통행권은 기본이야. 그 다음에 너희들 쪽에서 우리에게 5,000원을 주면은 내가 니한테 명화 요청을 딱 받아줄게. 어때? 어, 수고해. 어, 우리가 북벌 정책 펼친다고 아무도 뭐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넌 또 뭔 반란이냐? 어, 뭔 또 반란이여? 오메레데쇼카. 오케이, 진압. 진압 패치. 오케이. 오메지 ください. 혹시나 반란군이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야들은 또 뭐야? 도노 고무니 고자리마스카. 어딜 가니? 어, 즐거운 발걸음과 함께 나와 춤을 추지 않구라. 도노, 스미야카니. 야들은 여 땅은 어디 갖고 있길래 땅을 가지고 있다 하지? 땅이 없는데 야들은? 도대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여 가지고 있네? 와, 멀리도 가지고 있다 진짜. 전마들하고, 아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인수합병하고 어, 인수합병은 하나 하고 인마들, 아 여도 억수로 잘 익은 병사들이 많은데. 아하, 아쿠마데 모고나이. 토, 목적지에 도착했다. 자, 양반이 먼저 진군해야 되는데 병사가 먼저 진군에 처먹는 아주 멋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난다. 신이 난다. 요로를 集めております. 도착しましたぞ. 야, 우리 94만 냈어? 누가 보면 돈 치트 쓴 줄 알겠다. 여기는 초반 내정을 너무 잘 잡아놔갖고 어? 돈이 막 씹 터집니다. 막 미 터져요 돈. 명이라는 동맹 서로 건드리지 않는. 아니야, 명은 지금 다른 나라하고 전쟁 중인데 많기 때문에 괜히 조선하고 전쟁을 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조선한테 계속 원군을 요청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은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칠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치기 곤란하다 가는 게 맞지. 오메지 ください. 直ちに. 전마가 동맹을 안 봤네. 스키마스다. 병사를 좀 남겨두고 가자. 次は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 待機に移ります. 병사를 좀 남겨두고 갑시다. 고메레데쇼카. 전마가 덤빌 수도 있으니. 하이, 전사마. 고메레데쇼카.
너희들 빨리 올라와. 어, 전마가 이제 술술을 부리게 되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아, 3조 조정한테 잘 얘기해놨어요. 어, 곧 3조 조정이 가나파이팅을 죽이려 오는겠는데? 이마와 야스마네바 다비와 간료. 와 이만 잘 큰다? 야 명조 따라 잡겠는데 이러다가? 방금 협정은 야하고 명조하고 싸우고 있는데 원래는 영토가 8개였는가 그랬습니다. 근데 다 때려잡네? 아 영토가 원래 6개였어 지금 9개야 신나게 때려잡고 있는데? 정말 잘 싸우네. 고요でございますか? 병을 모으고おります. 토노에 従います. 넘어가자. 오세의 마마니. 토노, 스키마스타. 아하. 토노의 고토바코소 오키테. 야스. 야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 사람일 텐데. 이게 뭐 사람인가 거의? 세샤노오야쿠메와. 자, 생각을 해 봐. 갑자기 뭔가 병사가 우리 쪽으로 엄청나게 넘어오고 양반까지 넘어오고 있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사람 아니야? 내 아들은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있어. 그냥 병사네 하고 끝이야 그냥. 와우. 정말 한탕 해먹을 수 있게 대해주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기도 병사가 있네. 우리가 아직 징집된 아니 그 흩어진 병사들이 생각보다 좀 많네. 일단 여기 먹고. 도착しましたぞ. 와가 카타나와 토노의 모노. 토노의 중세요. 어 저기 먹고 여기 먹고 한 봉신은 다 잡았고. 효로 아즈메테오리마스. 어 내부 세력 뭐냐 규합해야지 이제. 어 굳이 봉신을 놔둘 필요는 없어. 거봉나 또 봐야 골치 아프니까 나의 부분으로 만드는 게 나. 사람 마음이야 갈대기 때문에 언젠간 배신을 때린단 말이야. 그럼 먼저 쳐. 완벽한 우리 편이 아니면은 절대로 놔두면 안 돼. 명조 밀리 명조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명조 절반 정도 먹으니까 아까 저 금 아들이 명조를 빨리 심어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한테 좋아요. 저 아들이 반 이상 먹잖아. That is all I offer. It is a good offer, honestly made. 어, 저 아들이 땅을 반 이상 먹어버리면은. 명조 힘이 반이 되겠지? 어 그러면은 우리는 명조 반짜리 저거 먹고 그다음 전마들까지 먹어버리면 돼. 아주 거의 창조 경제입니다. 다 먹을 거예요. 오메이지ください. 進みます. 고요ですか? ただちにご命令でしょうか。殿、殿、公務にございますか。次なるご命令。殿は公務にございますか。殿への忠誠を誓います。 야, 맛있겠다. どうぞご命令を。 고놈 참 차일지게 생겼다. 스스메. 야, 보여? 전후바대 야스메.
정말 맛깔나게 생겼습니다. 사라나루 고메레와 목적지에 도착. 이마와 야스마네바. 이동은 終わりましたぞ. 고놈 참 맛있게 생겼네. 고놈 참 맛있게 생겼구만. 여러분 추천과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오야 지방 10개 됐어. 야 명조를 막 씹어먹고 있다. 야 아들 봐라. 와요 봐봐 지도 봐봐. 오 또 먹었어. 이렇게 명조가 지나? 야 이러다 명조가 질판인데. 계속 뭐 하나씩 뭐 하나씩 먹히고 있는데 명조가. 원래 저래 명조가 힘이 없었나? 次はいかがいたしましょう. 뭐 신박하게 얻어 까이고 있어. 스키모스다. 오메이데데쇼카. 스스메. 명조가 이래 약해가 어디 씨 뭐냐 국방을 맡기겠나? 지금 우리 명조는 지금의 우리의 미국 같은 나라인데 얘네가 우리 국방을 뭐냐 명조한테 맡기겠어? どうぞご命令を速やかに進め殿公務にございますかもはい殿様殿に従います. 자, 이 게임상 있잖아요. 네 개의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전 세력을 통틀어서 네 개의 세력, 뭐냐, 사단을 다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요. 거의, 원피스로 치면 버스터콜급이기 때문에, 이 게임상 어떠한 세력도 네 개의 사단을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 나라의 전 병력이 다 모이는 그런 경우도 없고요. 어지간해갖고 네 개 사단이 한 곳에 모일 일이 없어. 저번에 시즌2에도 단 한 번 있었어. 다케타가 뭐 뭐냐 총격전일 때 단 한 번 빼고는 네 개 사단이 모여갖고 네 개 사단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총격전. 그 정도로 희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탄만 하면은 그거 아닌가? 아직 두 턴이나 기다려야 돼? 기마대 이제 18턴 남았다. 우리군 총사령관 전사했고 그거가 거의 우리의 노량해전급이었어. 그때가 우리 BM조설이 거의 노량해전이었죠? 총사령관은 전사했고 전쟁에는 승리했으며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우리 깃발이 꽂혔으니 상처 뿌린 승리예요. 그는 할만한 전쟁이었어. 왜냐면은 그때 그 전투로 종전됐거든. 종전 할 그 뭐냐 그거는 충분히 할만한 전쟁이었어. 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면은 모르는데 왜냐면은 그 전투 후에 이제 종전했잖아.
마지막 최후 전투였는데 무슨 마지막에 걸맞는 현란한 전투였어. 아하! 고매에 하이주 이타시마시다. 비밀스 겐슈데 우리의 돈을 받아라. 일단 이 돈 받는 순간 너희들 세력은 절반, 전력은 절반이 된다. 그렇지. 돈 받는 순간 너희들의 세력은 뭐냐? 전력은 절반이 돼. 토노는 메즈를 마무리. 와카리모스타. 토노는 메즈를 마무리. 나 우리의 병대는 직결할 것이고. 토노. 하이오 스스메테. 아 이제 후회 좀 되고 그래? 고요데고자이마스카. 왜 우리가 그 뭐냐? 토노. 통행을 풀어줬을까 하는 이제 후회도 좀 되고 그런가? 신나는구만. 가자. 바케타 일본 연합군 전멸했어. 번쩍번쩍 막 후회도 되고 그러지. 양아카로 간다. 모노도모 고프로자. 오이에노 신조니 시타가이 오로카나 마네. 아니야, 양악 전투는 또 뺄 수 없지. 아노 마카도모노 지고쿠이키오 테다스케 시테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 나루. 테키와 코메다와라니 토지코메라레타 네즈미 노 요나 모노. 니게바와 나이. 미즈카라 노 치데 溺れ させてやるのじゃ! あのたわけどもには戦う前からうんざりだ。 たわけにはいつもへきへきするが、 途方もない思い上がりには 施す手がないわい。 命令はただ一つ、 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 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 必ずできるはずじゃ。 進め! 我が加盟は永遠に残る。 旗印をあげよ。 정말 죽이자. 이번 전투는 그냥 돌격전으로 빨리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이 부대만 있어도 충분해요. 전투 개시. 왜 비오는 날이 갔냐면은 비 좀 내려도 돼. 화살 좀 맞아도 되고. 야들 부수는 건 금방 끝날 거야. 가자고. 응 쏘세요. 백날 쏘세요. 가자! 그리고 일본하고 전쟁 칠 때도 대충 내가 그려봤거든? 설계를 대충 일본하고 싸울 때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일본하고 싸울 때 말이죠. 그거 합시다. 중국 아들을 그 총알바지로 씁시다. 중국 아들 이용해서 성문 열고 우리 기병대 이용해서 적을 쓸어버리고 그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 아들 한 3,000명씩 보내갖고 성문만 열면은 뒤에 우리 대기하고 있던 우리 기병대들이 총공격을 하는거지. 그럼 안에 있는 놈들 다 쓸릴거 아니야. 아니 뭐 밖에 대기하고 있던 뭐 차고갑사라든지 차고갑사라든지 기병대라든지 그 친구들 보내갖고 쿰칙쿰칙 펑펑 하자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대충 내가 짜봤거든. 빨리 불 붙어라. 불이 더럽게 안... 아 잠만 비와가 불이 안 붙는다. 야 비가와가 불이 안 붙어. 이러면 곤란한데. 아 붙었다. 이제 붙었네. 하이 올라갈 필요 없어. 다시 제적기를 하고 들어가. 바로 먹어.
나머지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먹어버려. 돌봐! 오일바다 이 세상에서 물량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없다. 어, 저 급하게 오네. 늦었어. 늦었다 오락해드려. 우린 벌써 점령을 시작했다. 대응해! 우주류 건파! 도대체 뭘 들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고고고! 뭐야? 역시 총알 바지는 믿을 게 안 돼. 야, 20초만 버티면 이기는 걸 그걸 못 이겨가 피주를 하냐. 역시 총알 바지는 믿을 게 안 되는구만. 조선 정규병 투입. 역시 일본놈 뭐냐 중국놈들은 믿을게 안돼. 노예병은 정말 쓰레기야. 가자! 조선의 강력한 위세를 떨쳐라. 이 정도 병력이 절대로 패배할 일은 없지용? 성문 열어놨고 점령만 하면 돼. 병사 들면 안 돼. 야 딸랑 이거를 대응을 못해가 폐주를 해?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구만. 얼개가 앞으로. 역시 우리 BM조선은 항상 붉은 깃발. 앞으로! 좋은데! 앞으로! 야 근데 우리는 너무 표시가 나는 것 같아. 군대장 아, 부대장이 너무 표시가 나. 이거는 내가 부대장이니 나를 암살해라 하는 그런 색깔이다. 일렬로 돌진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전술이지? 재앙인데 거의? 내가 중대장이다!